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딸 회사는 없죠. 오로지 희수. 진짜 만점 중에 만점. 너무 좋은 동료였습니다. 저랑 같은 겁니까? 강훈이한테 좀 더 특별한 의미의 존재인 것 같아서. 레디 액션! 희수는 장주원의 딸이고요. 나 전화 쳐나는 게 늦겠다. 다녀올게. 재생과 치유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짱 세상이야. 이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동석이랑 같이 성장하는 캐릭터예요.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. 희수라는 캐릭터는 강인한 느낌을 가진 배우가 좀 필요했었는데 실제 파이팅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. 오버하긴 희수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마! 넌 대체 괜찮아.